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저녁 반찬입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이거는 멸치를 숯불에다 구웠는데 지금은 전자레인지에다 살짝 구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진 양념을 해서 참기름이랑 맛있게 고추장이랑 넣어서 맛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기 한족 애기가 부추를 넣고 맛있게 계란 스크래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을 불에다 구워서 부셔가지고 참기름, 간장, 떼소금 이렇게 양념을 맛있게 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을 지금 먹어보겠습니다. 아, 지금 먹다가 와, 아이, 밥을 절반 먹었는데. 안녕하세요. 저 이정입니다. 여러분, 저녁 드셨어요? 저는 어제도 너무 맛있게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멸치 볶음이 아닙니다. 저희는 서울에서 오니까 다 기름이다 이걸 볶잖아요. 우리는 기름을 볶지 않고 그냥 숯불에다 굽거든요. 구워가지고 양념간장, 깨소금, 간장, 고추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빨갛게 무친답니다. 이거는 우리 어렸을 때 도시락 반찬이에요. 언제 먹어도 맛있습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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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이거는 우리 중국 한족 애기가 이 부추를 계란에다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맛있느냐면 부추 향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식감도 좋아요. 부추 향 죽입니다. 우리는 부추를 거의 부침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여기는 부추가 누드로 이렇게 굴러다녀요. 근데도 진짜 맛있습니다. 부추 향기 너무 극합니다. 다음은 김이에요. 김밥을 아니 김을 싸면 간장에다가 하거든요. 우리 전라도에서는 그대로 무쳤습니다. 참기름 넣고. 나 갑자기 밥 먹다 아까 미쳤던 일을 생각하니까 너무 웃음이 났습니다. 맛있어. 자기가 그리운 음식을 먹을 때 너무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손맛, 이게 다 엄마의 손맛이에요. 엄마가 어렸을 때 해줬던 그런 음식을 먹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자반을 파래를 우리는 이렇게 묻혀서 줬거든요. 지금은 파래가 그렇게 흔하지 않고 그래서 김으로 이렇게 묻혔습니다. 아, 너무 맛있어. 이러다 먹다 보면 밥을 너무 많이 먹어요. 와, 저녁이 너무 바빴습니다. 밥도 못 먹고 어제 보성 먹고 밥을 지금 처음 먹는 거야. 멋이야. 시간 되게 많이 내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집에 종업원이 3명이 생겼어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저는 공주예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똑똑하고 현명하게 애들이 잘해가지고 이런 인생을 처음 살아본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앞장을 서가지고 모든 일을 막 하고 요리를 하고 애들아 먹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우리 여기 문 사장님 해가지고 애들 다 먹이고 또 사람이 살다 보니까 또 이런 날도 있는 것 같아요. 전 늦잠 실컷 자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늦게 내라도 우리 애들이 너무 열심히 살아주는 거야. 근데 저는 오빠